아,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쵸? 먼저 나비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 이탈리아의 정통 피자 비스무리한 포카차? 비스무리한? 뭐 그런 빵 종류 같은 거예요. 계속 지금 나폴리 피자가 아니라 저 이탈리아 북부 쪽에 포카차를 좀 많이 하다가 야, 우리 나폴리도 뭐 그런 거 있는데 해서 다시 또 나폴리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대왕 엣지 피자라고 해서 아, 제가 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요, 이 음식을 씁니다. 그 당시 제가 창작욕에 불타오를 때여가지고 이 음식은 다누비오 살라또라는 음식이에요. 살라또라는 게 어떻게 짜다 아니면 뭐 소금에 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돌체도 있겠죠. 짠 것도 있고 단 것도 있는데 그 다누비오라는 뜻이 사실은 유럽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독일어로 하면 도나우, 다뉴브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사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 뭐 체코 이런 쪽을 지나가는 굉장히 유럽에서 큰 도나우강의 어떤 문명도 상당히 오래될 정도로 중부의 동유럽을 흐르는 굉장히 큰 긴 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 깊은 강인데 자, 이게 왜 나폴리에서 왜 이런 음식이 나왔을까라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 설은 나폴리보다 남쪽에 있던 어떤 칼라브리아 지방이 있는데 그분이 나폴리를 이주하면서 이분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요리사가 마리오 스카토리키오라고 하는 이름 되게 어렵죠. 그분의 이모가 오스트리아에 살았다고 해요. 그 이모의 이름을 기려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그게 1910년도의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오래된 얘기가 있어요. 1768년도에 나폴리의 왕국에 페르디난도 아 이렇게 어려워 나폴리의 국왕이었던 페르디난도 4세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아 카롤리나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의 공주가 굉장히 많은 뭐 제빵사나 요리사를 데리고 왔다는데 그 중에 그분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나폴리의 빵, 피자, 포카차 뭐 그런 걸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예전에 대왕볼 엣지를 했지만 오늘은 정통적인 레시피 다누비오 살라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가 사실은 있어요.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전통이라고 했던 트레디셔널하다고 하는 그 레시피를 한번 해볼게요. 밀가루. 자, 밀가루 잠깐 뭐 쓰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뭐 제빵할 때 강력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나폴리에서 일반적으로 중력분 혹은 뭐 마니토바는 약간 강력분에 가까운데 요 음식은 마니토바로 해가지고 강력분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쫄깃한 식감이 나는데 저는 없으니까 자, 이탈리아산 중력분 카푸토로 그냥 했습니다. 소금, 설탕, 리스트, 계란. 계란은 사실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폭신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자 들어갈게요. 우유 들어갑니다. 우유로만 반죽할게요. 오늘 남쪽의 어떤 대부분 빵들은 우유를 안 쓰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게 북부에서 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우유를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일에 들어갈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보면 버터가 들어간 레시피가 되게 많은데 남쪽에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버터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북부에서 온 레시피니까 버터를 쓸까 올리브를 쓸까 고민하다가 올리브 오일 써본 레시피가 없어서 올리브 오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이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식감이. 자, 속재료는 프로스토 꼬또, 프로볼론에 치즈 요 두 가지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일반적인 레시피예요. 뭐 좀 더 감칠맛을 주려면 파마산 치즈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짜렐라 이렇게 또 쓰기도 하니까 좀 생각해보고 넣을까 말까 고민해볼게요. 이건. 이거 왜 오일을 자꾸만 나중에 넣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일을 나중에 넣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잘 이렇게 비슷하게 맞췄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가도 크게 막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뭐 하다 보면 다 섞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리상을 설명하려면 이런 액체류 밀가루의 구성 성분 또 갑자기 이게 또 강의가 되는데 밀가루의 구성 성분이 크게 나누면 단백질 부분이 있고 전분 부분이 있는데 이 단백질을 아시다시피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일반적으로 밀가루 보시면 그냥 보슬보슬하잖아요. 근데 물이 닿는
하는 순간에 글루텐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찐득하고 쫄깃한 성분 되죠. 근데 오일이 들어가면 물과 밀가루가 결합하는 거를 방해하죠. 왜? 물과 오일은 섞이지 않잖아요. 먼저 오일들이 물이 섞이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글루텐 형성을 방해를 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들이 물이 밀가루에 조금 섞였을 때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일은 좀 늦게 넣는 거예요. 지금 같을 때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이제 하지 마요. 오일을 넣으면 신장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글루텐 형성을 뭐 심하게 안 시키 쫄깃한 빵이 아니라 부드러운 식감을 먹을 때는 뭐 사실 오일 같이 넣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되게 좀 민감하게 제빵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거고, 그냥 뭐 가정 사실 때는 귀찮으면 다 때려 넣고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시는 물 다 프로 아니야? 혹시나? 좀 마무리 할게요. 조금 더 쳐주면 좋긴 한데 시간상 제가 조금 일찍 끝낼게요. 어차피 2차 발효까지 할 거니까 이제 조금 묽어요. 이렇게 기름을 좀 발라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발효 좀 시킬게요. 빵빵하게 부풀었어요. 오우, 찰랑찰랑해. 되게 좋죠? 분할하기 전에 속재료를 좀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그 대왕 엣지 피자 할 때 다양한 속재료 했는데, 정통적인 이 다노비오의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프로볼론의 치즈와 프로스토 꽃도, 프로스토를 익힌 그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프로볼론에와 모짜렐라, 프로스토 꽃 도가 없어서 그 저희 뭐 샌드위치 햄이 있어요. 이거 되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좀 다져 준비할게요. 꼭 이거 없으시면 그냥 피자치즈 써도 돼요. 대충 이렇게 써서 가지고 속채로 채울 거니까 만두처럼 채울 거기 때문에 다져 준비하시고 프로볼론에 요거 없으시면 파마산 치즈와 모짜렐라 섞어주시면 좀 비슷해져요. 사실은 다르지만 감칠맛이 올라오는 모짜렐라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맛이 날 겁니다. 프로스토 꽃도가 있으시면 꽃도 쓰시고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햄 이렇게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만두속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한 50g 정도로 분할을 할 거예요. 자. 짠. 너무 크다. 50g이어야 되는데. 자, 오랫동안 또 안 했더니 감각이. 어이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붙이지 마. 이 정도로 좀 작게 되네. 50g이면. 60g 할게요, 그냥. 예쁘게 나오려면 그람수를 딱 맞춰 주는 게 좋아요. 나폴리 음식이 좀 그다지 예쁜 거 같지 않으니까. 꼰 포자만두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포자만두 잘 이렇게 안 밀린다 그럼 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얘가 늘어나요. 저걸 채워볼까요? 여기를 깔고 프로볼로네, 모짜렐라, 프로스토, 꽃도 접어주시면 돼요. 왜 안 붙니? 잘 마무리 지어서 마시고 김선정 전문가 일로 와. 자, 여기 다 됐고요. 기름을 살짝 해가지고 30분 정도 부풀려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빵을 넣고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됐습니다. 아, 치즈가 터졌어요. 아쉽게도. 자, 한번 먹어볼게요. 빵을 조금 더 작게 해도 좀 좋았을 뻔했어요. 자, 이렇게. 아,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쵸? 아. 또 너무 폭신폭신해요. 안에 이렇게 햄하고 치즈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근데 제가 올리브 오일을 넣었는데 버터를 넣는 게 훨씬 풍미는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 나쁘지 않은데 버터를 넣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나폴리의 다누비오 살라또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탈리아 정통 오래된 음식이라기보다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곳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나폴리 음식인데요. 굉장히 폭신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안에 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해두시고 아침 식사 모닝빵 대신에 하셔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이게 막 딱딱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쉽게 해주셨다가 식혔다가 전자레인지에 한 15초만 데워 드셔도 좋으니까 한번 꼭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